10월 생일을 맞이한 친구를 축하해요. 이뜬거 축하해. 우리 다 함께 노래 부를까요?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happy birthday, happy birthday to you. 축하해요. 오늘의 예배 순서. I wanna praise you for my voice. I wanna thank you and praise and shout and sing. From my head to my feet, I move to the beat. My body and my voice praising you, my God and King. Do you know the truth? Do you, do you, do you know this Jesus? Do
기도해요. 나의 기도 들으시는 나의 하나님, 두 손 모아 정성껏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요.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도 유아 유치부 친구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기쁘게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수현 전도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게 도와주세요.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이 유아 유치부 친구들과 학부모님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항상 저희들과 함께 해주세요. 사랑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Yeah. Come on. Let's go. 재밌는 말씀 암송 누가 찾았나 피타쌤을 따다 해봐. 오늘 외울 말씀은 1, 2, 3, 4 시편 30편 4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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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기억하며 감사하라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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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하며 감사하라 Say 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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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y 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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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 strong and brave. Do not be afraid. Do not lose hope. I am the Lord your God. I will be with you everywhere you go. Joshua 1:9. 다 함께 말씀 속으로 오늘의 말씀. 아간이 죄를 지었어요. 여호수아 7장 1절부터 26절 말씀. 사랑하는 동부사랑의 교회 유아 유치부 친구들, 행복하고 기쁜 주일 아침이에요. 우리 다 함께 스마일 표정 지으며 함께 반갑게 인사 나눠 볼까요? 안녕, 안녕, 안녕. 우리 친구들의 웃는 얼굴은 별보다도 빛나고 꽃보다도 예뻐요. 비록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의 얼굴을 직접 눈으로 보진 못하지만
전도사님은 우리 친구들의 그런 사랑스러운 모습을 마음으로 잘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전도사님보다 더 많이 우리 친구들의 그 모습을 느끼고 계신 분이 계세요. 누구실까? 맞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의 그런 예쁘고 밝은 미소를 항상 기억하고 계세요. 우리 친구들, 우리 이렇게 웃는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로 해요. 자, 그럼 말씀 들을 시간인데 우리 친구들 말씀 들을 준비 되었나요? 어떻게 해야 되죠? 귀 쫑긋 세우고 눈 동그랗게 뜨고 다 함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아요. 어떻게? 슝! 오늘 우리 친구들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7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전도사님이 특별히 여호수아 7장 19절 말씀을 읽어줄게요. 잘 들어보세요. 여호수아 7장 19절.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여호수아 7장 19절 말씀이에요. 말씀을 읽고 나니까 성경 말씀에 아간이란 사람이 등장해요. 아마도 이 아간이란 사람이 잘못한 일이 있나 봐요. 고백을 하래요. 숨기지 말고 이야기하래요. 아마도 나쁜 행동을 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는 사람을 정말 정말 싫어하세요. 우리 친구들, 약속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 가지 전사님이 예를 들어볼게요. 자, 우리 친구들, 이게 무엇이죠? 그래요. 신호등이에요. 우리 친구들 엄마랑 아빠랑 자동차를 타고 슝슝 놀러 갈 때, 마켓을 갈 때도 있고 또 학교를 갈 때도 있고 또 우리 친구들 산, 바다 놀러 갈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도로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것이 이 신호등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신호등 잘 기억하고 계세요? 빨간 신호등, 초록색 신호등 있는 거. 그러면은 우리 친구들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자, 붕붕붕붕 자동차가 달려가고 있어요. 그런데 슝슝슝 달려가고 있어요. 신나게 빨간불이 반짝반짝반짝 켜졌어요. 그러면은 붕붕카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요. 스탑. 멈춰야 돼요. 사람도 빨간불이 반짝반짝 거리면 길을 건너서는 안 돼요. 그리고 초록불이 반짝반짝 켜지면 붕붕 자동차도 다시 갈 수 있고 사람도 건널 수가 있어요. 만약에 우리 친구들 빨간불에 자동차가 스탑하지 않고 슝 달리거나 빨간불에 사람이 멈추지 않고 차가 막 오는데 막 건너가면 어떻게 될까요? 맞아요. 큰 사고가 일어나요. 신호등은 도로 위의 약속이에요. 신호등에서 신호를 지키지 않으면 차도 교통사고가 날 수 있고 사람도 다쳐서 아주아주 무서운 일이 생기고 말아요. 반드시 도로에서 약속한 신호등을 꼭 지켜야만 하는 거예요. 이처럼 약속은 정말 정말 중요해요. God had given the Israelites instructions about the treasures they found in Jericho. The gold, silver, brass, and iron. Everything was to go into the treasury of the Lord. It all belonged to him. No one was to take anything for himself.
everyone obeyed, everyone except a man named Achan. He took a beautiful coat and some silver and gold for himself. He hid them in a hole in the ground under his tent where no one would see them. But God saw Achan's sin and was angry with him. There would be serious consequences for Israel and for Achan's family. In preparation for Israel's next attack, Joshua sent spies to Ai. The spies returned with a good report. "Don't take the entire army to Ai," the spies reported to Joshua. "It's a small city, and there aren't many people living there. 2,000 or 3,000 men should do the job just fine." About 3,000 soldiers marched to Ai. They expected to win the battle. Instead, 36 Israelites died as the army of Ai chased the Israelites away. When the people of Israel heard what had happened, they were alarmed. How could this happen? God had just helped them defeat Jericho, a very strong city. How could they have lost to little Ai? To show his sadness, Joshua tore his clothes and put dust on his head. He bowed before the ark of the Lord until evening. Joshua questioned God. "O Lord God, why did you bring us across the Jordan River if you were going to let us be destroyed? What can I say now that Israel has been chased by its enemies? When our enemies hear about this, they'll surround us and kill us. Then what will become of your great name?" God said to Joshua, "Get up. Why are you on your face? Israel has sinned. They have disobeyed my command. Someone has taken treasures from Jericho and hid them among his things. That is why Israel cannot stand before their enemies. I refuse to help Israel until they have destroyed the treasures I told them not to take." God told Joshua to separate the Israelites by tribe, family, household, and person. God promised to show Joshua who had sinned. He further commanded that the person responsible be burned to death along with everything he owned. Early the next morning, Joshua organized the Israelites by tribe. God pointed out the tribe of Judah. From Judah, God selected the Zerahites and then the Zabdi family. Joshua went to every person in Zabdi's family until God showed him Achan. Joshua spoke to Achan, "Let God have the glory and tell me what you have done." Achan confessed, "I have sinned against the Lord God. When I was in Jericho, I found a beautiful coat, 200 shekels of silver, and a bar of gold. When I saw them, I wanted them. I stole them and buried them under my tent." Joshua sent messengers to Achan's tent, and they found the stolen treasures hidden there. The messengers brought the treasures to Joshua, who laid them out before God. Now Joshua had to obey God's command. He took Achan, the coat, the silver, the gold, his sons and daughters, his animals, even his tent, and everything else he owned, and brought them to a place called the Valley of Achor. "Why did you do this?" Joshua asked. "Why have you brought trouble on us? Now God will bring trouble on you." The Israelites stoned Achan and his family. Then they set fire to everything and put a large pile of stones over whatever was left.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싸움이 끝난 후 이렇게 약속하기를 원하셨어요. 너희들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그 어떠한 물건도 가지고 나오면 안 된다. 하나님이랑 약속해야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 읽었던 여호수아 7장 19절에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있다는 걸 우리가 보게 되었잖아요. 누구였죠? 아간이었어요. 아간은 여리고성에 들어갔을 때 번쩍번쩍 빛나는 멋진 옷이랑 금과 은을 보고 우와 저거 너무너무 갖고 싶다. 우와 내 거 하고 싶어. 꼭 가지고 나오고 싶어. 그런데 하나님이 안 된다고 했는데 아니야. 나 하나쯤이야 저 물건을 몰래 가지고 나와도 아무도 모를 거야. 그래 저 물건들이 가지고 나가자. 저 물건들만 가지고 있으면 아주아주 많은 돈도 가질 수 있는 거야. 아가는 그렇게 나쁜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 마음이 까만 마음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흐른 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 싸움을 하게 되었어요.
그때 아이성 싸움을 하기 전에 그 아이성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가 보고 온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아이성에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적은 숫자만 가서 싸워도 이길 수 있어요. 여호수아는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적은 숫자만 아이성으로 보냈어요. 왜냐하면 여리고성도 무너뜨린 하나님인데 그 작은 아이성쯤이야 하나님도 하실 수 있을 거야. 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니까. 용기를 가지고 아이성 싸움을 하러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심히 나아갔어요. 그런데 그만 그 아이성 싸움에서 지고 말았던 거예요. 여호수아는 하나님,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왜 우리를 싸움에서 지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게 만들으셨어요? 하나님 너무해요. 막 울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아이성 싸움에서 진 것은 거짓말하고 죄를 지었기 때문이야. 네? 우리가요? 아이, 절대 그럴 일은 없었어요. 하나님, 잘못 아신 거예요. 너희 중에 나와의 약속을 어긴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을 찾아내서 확인해 보렴. 하나님은 제비뽑기라는 방법을 이용해서 그 약속을 어긴 사람을 찾아내셨어요. 바로 그 사람이 아간이었어요. 여호수아는 아간에게 이야기했어요. 당신이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했어요? 아간은 무서워서 벌벌벌벌 떨었어요. 네, 맞아요. 제가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렸어요. 그 약속을 어겼어요. 제가 훔쳐온 물건들은 저희 집 땅속에 묻어두었어요. 그 죄를 고백한 아간은 하나님께 아주 무서운 벌을 받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축복하세요. 하나님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을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아간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아이성 싸움에서 지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를 혼을 내셨어요.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야기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었던 거 기억하나요? 그리고 거룩이라는 이야기도 전해주었던 걸 기억하고 있죠?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예요. 거룩한 자녀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자녀라고 이야기해 주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거짓말하고 욕심부리고 나쁜 생각을 해서 까만 마음이 되어버리면 그것은 거룩한 자녀일까요? 아니에요.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을 욕해요. 에이, 너도 똑같구나. 너도 거짓말하고 나쁜 생각하고 욕심부리고 예수님 안 믿는 나하고도 똑같네. 그러면 구별된 자녀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건 하면 안 된다, 저것도 안 돼, 너희들은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 거짓말도 하면 안 되고 욕심도 부려서도 안 되고 나쁜 말도 해서는 안 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착하고 깨끗하고 예쁘게 살아가는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것을 지키고 행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사님은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잘 지키며 살아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우와, 우리 친구들은 정말 약속을 잘 지키는구나, 우리 친구들을 많이 많이 축복해줘야지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많이 받는 우리 동보사랑의 교회 유아 유치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은 쉽진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절대로 나쁜 모습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와, 우리 친구들 정말 멋지네. 이야, 이런 것도 할 수 있어? 우와, 저런 말도 할 수 있네. 이야, 정말 멋지고 예쁘고 너무너무너무 부럽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리 친구들을 칭찬해 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죄를 짓지 않고 깨끗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동부 사랑의 교회 유아 유치부 친구들이 되기를 전도사님이랑 약속해요. 약속. 그래요. 우리 그러면은 반짝반짝 기도하는 두 손 모으고 기도하는 예쁜 두 눈 꼭 감고 전도사님이랑 기도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까만 마음 멀리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날마다 말씀 보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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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go.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한 번 더 아멘. 다 같이 아멘. 마무리 아멘. 자, 우리 친구들 크래프트 시간이 돌아왔어요. 우리 집 락에 들어있던 검정색 종이, 빨간색 종이, 하얀색 종이, 그리고 가위, 볼펜, 글루를 준비해주세요. 자, 우리 친구들 이 하얀 종이 위에는 우리 친구들이 생각하는 나쁜 마음, 죄에 대해서 적어볼 거예요. 먼저 하얀색 종이를 반으로 접어주세요. 한 번 더 접어주세요. 그리고 가위로 반을 잘라주세요. 자른 다음에 우리 친구들 이거를 정사각형 모양으로 한 번 더 잘라볼 거예요. 정사각형 모양 한 번 더 이렇게 사각형 모양으로 잘라주세요. 친구들, 그러면은 이 하얀색 종이 정사각형 모양에다가 우리 친구들 생각하는 나쁜 마음이 무엇인지, 죄가 무엇인지를 적어볼 거예요. 전도사님은 미리 적어놨거든요. 보여줄게요. 자, 질투하는 마음도 있어요. 욕심도 있어요. 화도 내요. 엄마 아빠에게 떼도 써요. 거짓말도 해요. 미워도 해요. 나쁜 말도 해요. 이런 죄된 마음, 나쁜 마음들을 십자가 위에 붙여볼 거예요. 우리 친구들 십자가 기억나죠? 어떤 모양인지를 이렇게 십자가 모양으로 그려서 모려주세요.
십자가를 마련했어요. 자, 그럼 십자가 위에다가 우리 친구들의 이런 나쁜 마음들을 풀로 다 붙여볼 거예요. 자, 붙여볼게요. 우리 친구들이 쓴 거짓말도 있고 나쁜 말, 엄마 아빠에게 떼쓰는 모습, 화내서 얼굴이 비워졌어요. 그 다음에 친구를 질투해요. 질투, 또 친구들이 때리거나 나쁜 행동하고, 또 같이 케어하지 않고 욕심부리고, 그리고 친구도 미워해요. 자, 이런 죄들을 붙여보았어요. 자, 그러면은 이 나쁜 죄들을 용서해 주시는 분이 누구시죠?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의 사랑을 이 십자가 위에다가 놓여있는 죄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덮어볼 거예요. 그래서 이 빨간색 종이를 접고 또 한 번 더 접고 또 한 번 더 접어서 가위로 오려주세요. 펴서 이 선을 따라 다 오려주세요. 간사님은 이렇게 오린 종이들을 준비해 보았어요. 그래서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사각형 모양으로 다 잘라주세요. 그리고 이 십자가 위에다가 놓여있는 우리의 죄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덮어볼 거예요. 다 글로로 나쁜 마음들을 다 글로 붙여주세요. 죄가 보이지 않도록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우리 마음 점점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넘치게 붙여주세요. 자, 전도사님은 이렇게 완성해 보았어요. 우리의 나쁜 마음, 그런 죄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 덮었어요. 우리 친구들 나쁜 마음이 생길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님께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자, 우리 친구들 이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한 주간 동안도 예수님 많이 많이 사랑하는 한 주가 되길 바래요. 그럼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 me, he can do anything.
He's real. When I look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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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believe what I found. When I look in God's word and I search for Him, He rewards me, 'cause He loves me.